농구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기개발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아마 요즘과 같이 N잡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개발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막상 책을 구매하고 또 이를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는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이 오디오북이라는 매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두 손 두 눈을 쓸 필요도 없이 단지 두 귀로 들으면서 책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오늘 바로 여러분께 소개드릴 윌라 오디오북입니다. 이 윌라 오디오북은 우선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죠. 제가 주로 듣는 자기개발 서적뿐만 아니라 소설, 인문, 경제, 역사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체험하실 수 있고 특히 오직 윌라에서만 즐기실 수 있는 즉 독점으로 제공하는 오디오북도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 바로 취침 예약 기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잠들기 15분 전, 30분 전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전문 성우분들의 좋은 목소리를 들으며 꿀잠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페이스에 맞게 당연히 재생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도록 다운로드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죠. 현재 보이는 이 전용 쿠폰을 이용하셔서 윌라 오디오북에 가입하시면 첫 1개월은 무료로 그리고 이후 3개월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한번 이용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NBA 한 관계자는 레이커스 디트로이트 간에 러셀 웨스트브룩과 캠바 워커를 포함해 몇몇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레이커스가 웨스트브룩과 2027년 비보 1라운드 픽을 보내는 대신 디트로이트로부터 캠바 워커, 켈리 올리닉, 알렉 벅스 등 여러 베테랑들을 영입하는 방향이라고 하네요. 이 트레이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언더아머가 스테픈 커리에게 10억 달러 규모의 종신 계약을 제안했으며 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그저 부럽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1998년 NBA 파이널 첫 번째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이 이번 주 화요일 경매가 무려 10.1밀리언 달러에 팔렸다고 하네요. 데미안 릴라드는 평생을 포틀랜드 선수로 남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노바 미첼은 과거 유타에서 팀메이트로 함께 뛰었던 리키 루비오를 클리블랜드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루디 고베어는 이번 2022 유로바스켓에서 우승 없이 베를린을 떠나지는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이기기 위해 왔고 목표는 금메달이라고 덧붙였네요. 유타 구단은 콜린 야스턴의 가치를 RJ 베럿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뉴욕이 줄리어스 랜드를 내보내고 오비토핀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발목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던 조 해리스가 트레이닝 캠프 때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은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네요. NBA 사무국은 이번 오프시즌 필라델피아와 뉴욕이 템퍼링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 중입니다. 뉴욕의 제일런 브런슨 영입권에 대해서는 한 뉴욕 관계자의 핸드폰을 압수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피닉스는 사무국으로부터 1년 징계를 받은 로버트 사버를 대신해 샘 가빈을 임시 구단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